내 인생 최고의 선물 4가지.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차이코프스키. 차이코프스키 듣는다고 우아해지진 않을 텐데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위스키. 어제까지 어깨춤을 2개 할 거야. 야, 마셔. 설민수 작가, 이게 평소 모습 같은데요? 나를 축축하게 취약시켜주는 갓기. 촉촉한 남자 아니죠? 축축한 남자죠? 그중 제일은 하나뿐인 내시끼 개시끼 허스키. 오, 밥 먹었죠요? 형 안 보고 싶었죠요? 오, 보고 싶었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국내 5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세상 하나뿐인 개편들.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에 의한 특별한 장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 시내 한 골목길에 아주 특별한 공방이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공방 입구에서부터 예쁜 반려동물 자수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에 하나뿐인 저의 내스키 개시키 허스키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이곳에 왔거든요. 네. 제가 찾아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펫자수 공방이에요. 자기가 이제 키우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를 직접 사진을 보고 그걸 자수로 표현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한땀 한땀 정성껏 수놓은 펫자수.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입체자수로 표현했는데요. 싱크로율 100%! 실제 모습이랑 똑같죠? 이곳은 충북 유일의 펫자수 공방. 때문에 펫자수를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많은데요. 예쁜 반려견의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세상에 하나뿐인 펫자수 작품에 담아봅니다. 다들 진지한 모습이죠? 어머, 너무 예뻐요. 우리 애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고요. 네. 올해 9살. 9살? 이름이 뭐예요? 오진아. 사람 이름 같아요. 와,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 쌤 성이 오씨? 오, 그렇구나. 오, 진아 예쁘지나. 네, 지금 만들고 계신 펫자수가 진아 얼굴로 만들고 계신 거 맞죠? 네, 한번 요 카메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귀여운 펫자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아. 저희 진아가 있어서 네.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얘기거리도 되게 많이 생기고 애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꼭 껴안고 자요. 그렇다면 우리 설 작가도 펫자수에 도전! 선생님, 제가 1년 365일 분신처럼 데리고 다니는 허스키,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자수로 좀 만들 수 있나요? 예, 만들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이스키, 허스키. 여기 이스키. 있네요. 이스키. 맨 허스키, 개스키, 네. 이스키인데 여기 이스키 하나 있네요. 이렇게 사진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심화 과정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설 작가는 가장 기초 단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1:1 특별 과외를 받는데요. 좀 서툴긴 해도 기본 바느질 기법부터 표현 방법까지 꼼꼼하게 익힙니다. 우리 내시키 허스키 개시키 보고 있어? 널 위해서 삼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2시간이면 귀여운 펫자수 브로치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풀 브로치를 완성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짠! 어떠세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펫자수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찾은 곳,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 같은데요. 와, 외관부터 고급스러움이 뚝뚝 묻어납니다. Excuse me,
계생계사 설실행이에요. 제가 온 이곳이 우리 내시키, 개시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는 곳 맞나요? 네, 여기는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에요. 그럼 제가 아주 퍼펙트하게, 그레이트하게 잘 온 것 같은데 네. 우리 개시키, 내시키, 허스키가 푸드를 섭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미니 피자. 그런데 음식이 향하는 곳은 강아지 입입니다. 담백한 연어와 신선한 채소 토핑이 강아지들의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아하, 정말 앙증맞죠. 한 번도 안 먹어본 강아지는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강아지는 없다는 강아지 전용 피자입니다. 강아지랑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음식이 엄청 맛있어가지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강아지랑 다른 음식점에 가면 좀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오면 같이 대접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현실. 그렇다 보니 혼자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반려동물은 분리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반려견 동반 레스토랑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메뉴도 다양하고 맛있어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용품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쁜 꽃가옷부터 고급 수제 간식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식당 한 켠에는 이렇게 배변용품까지 갖춰져 있어서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 귀여운 아이는 누구죠? 어머! 이분은 이 레스토랑의 VIP인가 봐요? 아니고 얘는 저희 반려견 감자예요. 지금. 감자요? 네, 직급은 대리예요. 이 레스토랑의 대리를 맡고 있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감자 때문에 혹시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 감자랑 같이 출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우리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에게 좀 미안하네요. 얘는 맨날 이렇게 팔자도 없이 내 어깨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거든요. 혹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 같은 거 없으신지요?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 네, 신입사원으로 채용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머, 인형인 줄 알았네요. 이곳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화까지 해주는 센스. 이 레스토랑을 다녀간 강아지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이제 우리도 허기진 배를 채워볼까요? 사람 메뉴인 나폴리 정품 피자와 강아지들의 최애 메뉴 스테이크까지 반려견과 반려견주 모두를 만족시키는 세트 메뉴가 나왔습니다. 셰프님, 이게 강아지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very very 고퀄리티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지고 고퀄리티인데 이걸 좀 사람도 먹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사람도 드셔도 됩니다. 단, 무염으로 했기 때문에 간은 돼 있지 않아서 본연의 음식의 맛은 느낄 수 있지만 간은 못 느낄 수 있고요. 대신에 더 좋은 점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유기농 재료로만 이제 엄선해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설민수 작가가 직접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뭐랄까 아무 맛도 없어요. 무염이라서 그런지 정말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은 굉장히 느껴지면서 담백하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내스키, 개스키, 허스키 너도 좀 먹어봐. 안 주지? 강아지들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후각으로 먹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재료의 맛을 살리는 특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드시죠. 네. 네,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이번에는 사람 전용 메뉴를 맛볼 차례. 이런 게 피자지. 이거 사실 너무 무염이야.
너무 맛있다. 진짜 판타스틱 맛이야. 베리 굿이야. 너무 맛있다. 내 시킬게. 시키 학습기 너도 좀 먹어봐봐 이번엔. 본격적인 먹방을 찍는 설민수 작가. 허스키를 위한 메뉴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네요. 평생을 함께할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책임감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뿐인 개편.